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목과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과연 영상으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내용을 쫙 써놨는데 내용을 써놓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찍고 있는데, 그래서 좀 내용이 이상하더라도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냐면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왔었어요. 특히 학생분들께서 아무래도 이런 영상 업계에 대한 지식도 모르고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주셨는데, 사실 제가 뭐 업계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전문가도 아니고 또는 엄청 대단한 회사에서 일해본 경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선뜻 이야기를 해주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제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의 스토리를 조금만 이야기하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만드는 팁은 많이 있지만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말이죠, 어떻게 시작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영상은 없어가지고 학생분들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많이 알쏭달쏭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일의 시작에 있어서는 정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그저 저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전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 참고로 저는 지금 유튜버이지만 유튜브를 하기 이전에는 영상 제작을 했던, 그러니까 영상 프리랜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가지고 있으셨던, 뭐 예를 들어 영상을 하는데 꼭 대학을 가야 할까, 또는 어떤 학과를 꼭 나와야 할까, 아니면 돈을 벌려면 꼭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가, 포트폴리오는 또 어떻게 만들지,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학창시절 때부터 영상을 자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좀 진지하게 영상을 시작해서 고3 때 제가 공모전에 한번 나갔습니다. 거기서 우연찮게 큰 상을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공모전이 뭐였냐면요, 지금은 다이아TV지만 옛날에는 크리에이터 그룹이었는데 그 크리에이터 그룹이 주최를 했던 크리에이터 선발 공모전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에이터는 아니었고 그냥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간간히 올리는 그런 학생이었던 제가 상을 받게 된 거죠. 거기서 우연찮게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그 자리에 있으셔가지고 저를 보게 되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또 이것저것 나의 작업물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곳이랑 작업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점점점 퍼져서 많은 일들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간단하죠? 물론 지금까지 프리랜서 생활을 쭉 해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유튜브로만 이어진 비즈니스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지금은 이런 영상 외주를 하는 프리랜서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일은 여전히 계속 들어오지만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아무튼 완전 간략히 얘기해서 저는 이런 길을 걸었는데, 사실 주변 사람들, 프리랜서나 아니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봐도 크게 이야기가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저처럼 학창시절 때부터 영상을 만들었던 분들은 자신이 영상을 이렇게 잘 만든다 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디 가서 어필을 직접 해서 누굴 보여줌으로써 일거리가 한번 들어오고 그 일이 잘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해서 또 일거리가 들어오고, 그렇게 일거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취업도 하게 되고, 아니면 자신이 쌓아놓은 작업물을 가지고 여러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넣어서 취업을 하는 일들도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 큰 기회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모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모전을 하기 전에도 저는 꾸준히 제 친구들과 함께 단편 영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곤 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아마 비디오 클래스에서 간간히 보여줬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과 여러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영상에 대한 센스도 많이 늘고 친구들 여럿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협업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면서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을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볼 수 있듯이 아주 중요한 것은요, 어딜 가나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튜브에 올리건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리건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리건, 지금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작업물들을 보관하는 것이 지금 제 생각에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 지금이 옛날처럼 포트폴리오를 종이로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직접 주고 뭐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작업물들을, 여러분의 소중한 작업물들을 어딘가에서 보관을 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 제작자로서 회사에 이력서를 넣을 때도 당연히 여러분께서 작업했던 영상 작업물들이 있어야 그것을 보여주고 이 친구는 이만큼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은 여러분들을 채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영상 제작 분야에서는 대학 간판이나 아니면 학과보다는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라고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포트폴리오가 별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작업한 결과물을 잘 모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뭐 하버드대학교를 나와서 아주 똑똑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잘 만들 줄 모른다면 영상 제작자로서 취업은 안 되겠죠. 비슷한 원리입니다. 아마 고등학생 분들일수록 대학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대학교는 좋은 곳을 가든 나쁜 곳을 가든 어차피 여러분들의 작업물들은 잘 만들어야 되는 것, 이거는 똑같습니다. 어딜 가나 똑같아요. 작업물들은 아주 공평하게 그 작업물의 퀄리티로서 경쟁을 합니다. 저도 자주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저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영상 일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입학 유무가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잘 아시겠죠? 하지만 당연히 뭐 배우려고 대학교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 부분은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학과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지원님 결과물을 잘 만들어 놓는 건 잘 알겠지만 그러면 어떤 영상들을 만들어 놔야 될까요? 저는 딱히 일이 없는데 뭘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긴 하지만 제가 약간의 가이드를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단편 영화를 만들고 또 재미있는 게임 패러디 영상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들어온 좋은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친구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어려운 경우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없어서 컴퓨터만으로 뭐 모션 그래픽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야 될 때 어떤 결과물을 남기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여러분들께서 영상만 좋아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좋아하시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문성을 가진 그 다른 분야, 뭐 너무 큰 전문성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관심이 많아도 좋습니다. 그런 분야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습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결과물도 정확하게 어떤 것이 나올 수가 있고 잘하면은 그 해당 분야에서 일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 수입원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분은 사진작가였다가 영상업계로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었던 게 사진업을 하시던 분이 영상도 만들고 싶은데 사진으로 이어진 인연들의 영상들을 조금씩 만들어 주다가 이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영상 일을 하게 됐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유명한 뮤직비디오 감독은 원래는 운동선수였어요. 운동선수에서 그 운동 분야의 영상을 정말 조금씩 아마추어 수준을 계속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당연히 프로 수준까지 오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 만드는 게 운동보다 더 재밌고 또 돈도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영상을 만들 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단편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재밌는 단편 영화들을 만들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의 그 개그 코드 또는 유튜브의 문화 코드를 이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크리에이터 유튜버와의 협업 때도 조금 더 다른 영상 하시는 분들보다 더욱더 영상을 유튜브의 성격에 알맞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모전을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했던 공모전은 굉장히 운 좋게도 특별한 기회가 있는 그런 공모전이었기 때문에 그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공모전들은 그냥 그 공모전에서 영상을 올린 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상금은 받고 끝나는, 어쩌면 상금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없고 또 영상이 공모전 색깔이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모전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잘 만들어서 어딘가에 올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나에겐 기회가 오지 않아서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누구나에게 기회는 옵니다. 공평하진 않더라도 누구나에게 기회는 오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해놓은 게 있어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과 준비해놓은 게 없어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무언가를 만들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 제작으로 돈을 어떻게 벌까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 보고 나니까 약간 영상 제작 진로 상담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죠. 아무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상 제작으로 누군가의 영상을 만들어줘서 돈을 버는 방법은 무조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시작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비디오 클래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나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영상 만들 테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바!
대사를 맞다 맞아요. 얼굴만 잡고요. 시간 잡고 한 엎드려 줄래?